유튜브 스타 탄생이다. 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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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아이씨 우리는 체리 원장대로.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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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원장대.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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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대. 이거 보고 화성이 다르잖아. 진짜 여유라. 연결해 이거 보이나? Be careful, spider. Spider. So yeah. 따자. 저는 햇병아리 그린빈 바이어 이치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커핑포스트 로스터즈에서 8년 동안 로스팅을 하고 있는 로스터 이호열입니다. 또 굉장히 저만의 중요한 10년간 같이 일해온 호열이를 산지에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블랙로드 커핑포스트에 있으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쉼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산지를 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여태까지 휴가도 안 쓰고 뭐 했던 것들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을 이제 사용을 한다 라는 이미 약간 그런 느낌 가지고 있었죠. 사실 워낙 일에 개인적 일에도 치이고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휴식을 취해도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 굉장히 꼴보기 싫은 사이라고나 할까요? 좀 애매하긴 한데 물과 기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향이 정반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저희는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였는데 저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허일이는 그렇지 뭐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노는 잘 노는 친구? 아니 뭐 잘 노는 것도 아니고 노는 친구? 게임을 해도 캐릭터가 다 다르고 포지션도 다 달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모님 뭐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이 보니까 밤 패밀리? 패밀리? 오케이 뭐 약간 패밀리 네 뭐 재밌게 지내고 있는 뭐 사이 정도 친구입니다. 친구 친구가 그 회사에서 지랄이 된 거죠. 한국 가봐. 드디어 숙소로 갑니다. 사디카 사디카. Where you from? I'm fro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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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장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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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땡큐 너무 좋은데? 말도 안 된다. 이런 내가 같이 너무 좋은데? 진짜 이거 얼마인지 알아? 얼마예요? 하루에 7만 원. 7만 원? 괜찮네. 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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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아이씨 야 지금은 진짜 민감한 시기다. 가자. 청아야 나중에요? 가장 큰 목적은 이때까지 산지 트립과는 완전 다르게 가공을 한다. 직접 커피를 우리가 만들어 오는 게 가장 큰 이제 포인트이고 이제 몇 킬로 만들지 모르겠는데 많아봐야 20킬로일 거고 한국에 딱 가져와서 체리 원장대가 맛보도까지가 이제 완성인 거지. 태국 체리 원장대는 이제 세 명으로 이제 우리는 체리 원장대로 명명을 했습니다. 지금 체리 원장대의 찬단식입니다. 뭐 하나 맞춰봐질까요?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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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원장대!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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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대! 그냥 질문 내일 출발 시간이 하나씩가요? 퇴직 시간 12시다 4시에 될 수 있겠네요. 잠이 안 온다. 오늘 너무 많이 자가지고 하루 종일 너무 많이 자서 잠이 안 온다. 내일 오프로드 돼서 또 주무실 수 있으니 그래. 야 너거지? 아씨 너거 너무 웃기다. 아니 너거 아이씨 이 그린바이어들 보면 너거 대체 애송이다. 진짜 목이 꺾인다니까. 가다 꺾어줄까? 진짜 꺾인다 이렇게 가다 보면 7시간 했나요? 하고 총 7시간이지. 그 4시간 갔다 4시간 나와야 되니까. 교체 하우가 힘들다. 하우도 힘들다. 완전 쌩쌩하다. 하우가 힘들다. 와. 오. 야, 너 갔다 갈래? 오, 저.
표정이 너무 귀엽다 애들이. 더 왔어 더 왔어. 잡고 왔는데. 우리 뭘 줬다고 손주는 줄 알았지. 이거야말로 진짜. 나인. 이거 임파이스트. 이거 근데 이거 갑자기. 내가 근데 그 눈앞이 안 보인다는 게 이해가지 뭐 이리. 와. 이 정도구나. 어. 눈앞이 안 보인다는 게.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아니 햇빛이 이렇게 있는데 안개가 이렇게 있다고? 와.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광경인데. 우리가 처음 도착한 곳은 치앙마이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태국 내에선 유명한 소프트 커피라는 곳입니다. Hello, 사와디캅. 사와디캅. My name is Rich. I'm Brian. Brian. I'm Aur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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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your coffee. Ah, oh, thank you. Roasting by him. Ah, thank you so muc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Long time no see. How about traveling? Okay. Yeah, very good. I want to make you know the easy food, not special food. Okay. Okay, you can eat, right? Yeah. Okay. So I will preparing for the breakfast for you. And during waiting, drink coffee first. Okay. Okay. Water. Toilet. 태국 시오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컵이었어요. 뭐 특별한 게이자의 맛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내추럴 느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그리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다. 프로듀서들이랑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분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몰랐죠. 결과 발표되고 딱 보니까 그 커피를 만든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작정 연락했어요. 인스타로 DM하고 산지에 이제 갈 수 있냐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된 곳입니다. COE가 만들어준 연이기도 하죠. Hanif, this one is Hanif process. My husband he hand roasting. 어. 아. 향이 되게 좋다. Very good. 맞아. Okay. 오, 향이 엄청 달달합니다. 약간 과일 향도 좀 나면서. 오, 되게 컴플렉시티예요. Okay. 남편분을 위해서 못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마이에게라도 한 그릇 못 드려서. 아, 매일 먹다. Maybe it's not standard, okay? No problem. Try. Can you try? Okay. 약간 새콤했다. 콜라야. 콜라 같은. 근데 그게 약간 여러 가지 스파이스랑 같이 나있는 게 되게 매력적이야. 이게 약간 태국의 매력. 근데 이거 드라이 프로세서 가면 또 완전 과일 느낌 나거든. 이 농장이 드라이 프로세스를 진짜 잘해. 스파이스? 이거 없으면 한국 사람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아무리 좁아도 사람들이 조금 그 거부감이 있더라고. 근데 산미톤이랑 이 단맛이랑 이게 엄청 좋다. Very good. Very good. Don't like. Thank you. And now we have almost 6 employees to working with us. 숭늉에 반숙 계란하고 닭고기 약간 좀 네. 오래 삶은 거? 아니, 내 영혼의 따뜻한 닭고기 수프. 그 느낌이다. 내 영혼의 따뜻한 닭고기 수프. 그 알아? 모르나? 맛 표현이 망했어? 야, 닭고 그 현실적인 맛으로만 하지 마. 이건 다 소울이고. 기승전결을 해야지. 네, 바로 결로가 뭐 어떡한데? 결이야 이건. 쇼폼 세대. 아, 메타오메타. You can.
드디어 이제 우리는 서해로 갑니다. 서해. 제가 아까 듣기로는 무슨 약간 대마나 이런 마약이 많았었는데 그걸 이제 커피로 바꾸는 작업을 국가에서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이 이 서해였고 전통적인 그 라시 올해 COE에서도 3등을 한 것이죠.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엔드오 하와. You can. 농장 그 체리 있는 곳 올라가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진짜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사를 사러 왔습니다. 저건 닭발이요? 진정한 로컬 맛집. 우리가 작지만 이거라도 대접을 하기 위해 부탁을 드렸습니다. 돈 낼 수 있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지갑, 호율이 지갑 500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호율로 가는 길은 험난하네요. 가는데 이제 거의 한 4시간 넘게 걸립니다. 거기서 가는 어떤 장면이야 이거? 소리가 나는데? 아~ 헬로카. 헬로카. 나후 유타이. 빅 탤런트 유타이. 론론 탤런론. 쩐다. 쩐다. 잠깐 쉬는 사이 지나가던 차가 빠졌습니다. 그때 우리의 택시기사 타이가 히어로처럼 등장해 그들을 도와줬죠. 이것이 진짜 히어로였다. 두 커플을 구해내고. Your friend? No, not friend. 이곳은 사막입니다. 사막. 갑자기 오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곳이 나타나고. 천하야. 이런 거 곤란하지. 유튜버 각인데. 오늘 커피를 같이 딸 리씨의 친구분을 데리러 온 상황. 우리가 리씨의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많이 말하고 너무 남편분한테 관심이 안 가지나. 잘 모르나? 네. 인사 나눌 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네. My name is Rich. 차라리 네가 기억했었어야지. 저한테 뭐라 하지 마라. 대장이다. 대장이 다 책임지는 걸로 할래. 넌가? 어? 아, 그게 편이었다. 내가 대장이 아니라서. 대표님 대장 맞습니다. 아니다. 대표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네가 대장이다. Ready? Ready? Okay. Ready? 하. 저희 다 같이 농장주 이름을 까먹으셨더라. 그러게 왜 까먹었지? 나 아직도 미스테리 사실. 그거 청아 네가 기억했어야지. 사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시작되었고 여기 또 기후가 또 완전 다릅니다. 대만과는 또 완전히 다르고 또 중남미와는 오히려 약간 과테말라에서 엘피날 농장 그쪽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드는 곳이긴 합니다. 나약한 사람들 찍어. 장난 아닙니다. 거의 산길인가? 바로 낭 떨어지. 얘 나 웃음이 다르잖아. 진짜 여유라. 흔들리는 거 보이나? 몸에 힘을 빼서 진짜 푸딩처럼 흔들리잖아. 푸딩처럼. 한번 이렇게 포도 쌓아갑니다. 소리도 이렇게 매너가 있네. 베리 젠틀. 오, 사람들이 보이셔야겠어. 분명 우린 거친 산을 그저 오르내렸을 뿐인데 갑자기 아름다운 마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산지를 많이 다니긴 다녔는데 이 정도도 갔으면 됐는데 계속 더 가는 거예요. 와, 여기가 말로만 듣다 엘도라도 황금과 기후의 땅인가 라는 싶을 정도로 도착하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너무 반가웠고 너무 좋았어요. 그곳은 바로 태국 오모카이 숲에 숨겨져 있는 작은 마을 소이 빌리지입니다. 여기 비밀의 숲 그런 느낌이네요. 되게 신비의 마을 같은 느낌. 자, 가시죠. 오, 대박. 좋다. 좋다. 체리 피킹하러 간다. 가자. 가자. 이게 할 거 없지 않아? 야, 이번 주에 잘 나온다 지금. 오, 청아야. 비겁하게. 야, 이거 비겁하네 진짜 이거는. 나비가 왜 이리 많아? 어디 그거 하나. 요. 이게 다 치울 때까지 못 가는 거지. 김미나. 오케이. 원 바스켓. 땡큐. 아, 엄마가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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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 체리, 체리. 원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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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 체리. 와, 거미 녀석들 때문에 가지를 못하겠네. 진짜 지금 생각해도 와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 난 느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 놈인지. 이 거미들 때문에 내가 저거 따지를 못하겠다, 무서워가지고. 아씨, 난 나약하다. 여기 있는 건 지금 다 잘 익었어. 벌레들이 확실히 이런 게 좀 있다. 와, 이 나무 하나 따는데 한 세월 걸리는데. 이번 컨셉은 제 검붉은 젤이 잘 익은 거 아마. 진짜 잘 익고 좀 몰랑몰랑한 애들 위주로만 피킹을 하고 있습니다. 몰랑몰랑한 애들 이걸 일단 허락해준 요 분들께 정말 감사하네요. 진짜 하나하나 이걸 우리 인건비다. 이건 일단 잠깐 촬영 멈추고 밤비치는 잠 일단 먼저 따겠습니다. 이것밖에 못 모아서 아직. 오긴가 뭔가 찾지 말래. 그 밑에. 아, 재밌다. 조심해라. 재밌다. 여기로 가시면. 체리 피킹 첫 번째 수칙. 노다지를 조심해라. 우리들만이 노다지가 아니다. 체리가 많이 먹는 거 같나? 따자. 네. 그 다른 노다지로 가볼게 나는. 네. 아, 이 거미는 좀 어떻게 될 수 없나. 국가 그래야 내가 포기다 이제. 야, 내 이 라인 포기다. 미안하다. 눈앞에 거미가 너무 많았어. 체리 피킹 2시간 경과. 벌레가 너무 무섭다. 몸보다 멘탈의 데미지가 너무 크다. 체리는 이만큼. 창아도 열심히 따고 있다. 거미 좀. 여기 줄기를 뽑고 싶으면은 거미를 불어냅니다. 거미가 가면
이 체리는 이제 제 겁니다. 겁쟁이야 당신. 잘 딴다. 안 말랑해요 근데. 어 확실히 그 하다 보니까 감이 오지. 이만 했는데도 이거밖에 못 모았다. 오케이. 오케이. 네. 누가 보이야 저 귀여워. 열심히 딴 거 이제 수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단 다 수거당했어요. 나의 체리. 이게 이번에 토미스 컬렉션에 사용할 체리들입니다. 찐득찐득하다. 몇 킬로 따셨나요 오늘? 예? 네? 오늘 몇 킬로 따셨나요? 제 기본은 최소 50킬로. 실제로는 한 1킬로 땄을라네요. 아, 요 박스 4분의 1 차있던데요 대표님. 아, 예. 그래도 좀 되지 않나요? 400g? 에이 그 400g은 아니다 그래도. 한 1kg는 땄다 그래도. 기분은 근데 한 4, 50kg 딴 기분. 정신적인 데미지가 큽니다. 솔직히 몸은 지금은 다 뺄 수 있는데 벌레들과의 싸움이 엄청 힘들어요 이게. 아 이거는 뭐 완전 못한 사람 못할 것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니다. 헤헤. 이 친구 오늘 시급보다 시급만 줘서 보내게. 체리 색깔이 영별로다. 밥만 먹이게 밥만. 밥만 줘라. 야 나 안 되겠다. 아. 그 200g밖에 안 되겠다. 씨. 아 요게 다 채우면은 한 3, 40kg 되고 생두 한 8에서 10kg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이 두 백을 써야 토미스 컬렉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아니면은 이거 해서 10kg만 만들어도 되니까. 가서 한번 얘기해보고. 여기가 커피가 좋은 게 여기가 좋은 게 저 물 있는 거 아까 호수 있던 거 물 때문에 좀 좋다고 하고 요 빌리지 안에 커피가 되게 많대 농장들이 작은 게. 그래서 여기만 랏을 따로 해서 뭐 아쿠아랏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한번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만 했어. 소외가 되게 작고 그냥 그렇게만 하는데 지금 미식 이후로 다 다르단 말이라. 그래서 따로 한번 재배해보면은 다를까? 여기 티피카랑 보본이고 또 여기. 불고기도 참. 계속 쫄쫄쫄쫄 나오고 있어. 롤러코스터다. 이거 누워 있음. 설명 되게 잘 나오는데. 야,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이거 동팅인데. 야 이거 톨킹인데.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 아니고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다 이거는. 산지에서 톨킹하시고. 야 아무리 좋아도 누르면.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이거는. 못누르네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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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공비따랑 송아리시면. 오늘 우리가 딴 커피 체리들은 따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본 농장들과는 조금 다르게 소프트 커피가 관리하는 농장은 아닙니다. 바로 위씨의 친구분들이 관리하는 농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커피를 직접 구매해야 하죠. 이렇게 사가는 거구나 체리. 오, 33. 33일. 되게 정확하게 됐습니다. 이제 소프트 커피로 돌아가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일주일 지난 것 같은데 아직 하루도 안 지났다. 체리, 체리, 체리. 완전돼. 택긴, 그러니까 이 남편 그냥 오케이를 하고. 너무 아무나 이거 바로 하는 건가? 뭐가 진짜 많이. 맨 이미 먹으면 된다.
Very good. Very big guy. You can use my. Oh. 이게 몸은 조금 힘든데 도파민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힘든 건 사실이었지만 그 힘든 것보다 더 즐겁고 더 새로운 경험들로 인해서 사람이 살짝 미쳐 있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저렇게 살면 너무 힘들겠다 했는데 재밌는 게 그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직접 봐도 그렇지만 잘 살고 있고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는 거를 보면서 정말 많은 삶이 있구나, 커피로 뭔가 그런 삶들이 연결되는 게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 물론 뭐 그 삶을 이 컵 하나에 한 잔 안에 담겠다 그건 너무 거창한 것 같고, 그냥 그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생각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가공하러 가야 되니까 프로세싱 고고싱.